네, 그 작년에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혼란이 있었지만요. 이번에 연말정산은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. 작년에 바뀐 세법에 큰 변화가 없이 적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요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직장인의 71.7%가 평균 49만 6천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8.3%는 61만 7천 원을 추가로 냈다고 합니다.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는 세금이 항상 존재하죠. 먹고 또 마시고 자고 사고 구매하는 이런 국민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국가는 세금을 매겨서 징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세금이 균등하게 매겨지지 않게 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커다란 위화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국가라는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1년을 마감하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연말정산 시에 더욱더 그 균등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. 연말정산 제도가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칩니다.